이제 우리는 제가 죽었던 그 사막 다시 갈 겁니다. 965에 만에서 465. Let's do this! 그거 털고 또 할 게 많아요. 거기에 이제 다이아 갑옷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거를 싸그리다 먹어준 다음에 인첸트를 하자고요. 제가 침대도 하나 지금 만들어놨으니까 그 앞에서 그냥 아예 저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이랑 다르게 제가 준비를 너무 안 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용암양동이 무량동이 제대로 손에 들고 그 다음에 무기도 제대로 있고 방패도 이번에 쓸 겁니다. 아니 내가 너무 겁을 먹었나봐. 방패도 못 썼어. 이제 조금 적응해가지고 쫄지 않아요. 일단 돌아오긴 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간이로 집을 좀 지어놓고 됐다. 세이브를 여기에 하는 거야 그냥. 상자 털어주고요. 아니 뭐하는. 아 용암 쓰면 되지. 바보짓하고 있었네 계속. 네 용암, 용암으로 가세요. 어? 내가 왔네? 내가 죽을 뻔. 됐다. 스포너 이제 하나 부셔주고 용암 플레이 보여줍니다. 네 안녕히 가십쇼. 여기를 길목을 쉣! 아이템이 다 타는 불상사가 발생 안 했길 바랍니다. 뭐 아이템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야 니네끼리 싸워라 니네끼리. 자 엔더맨 스포너 깨주고 다이아 챙겨줍니다. 미안해요. 아니 방금 전에 은근슬쩍 보이던 스켈레톤 봤어? 세상 제일 극혐이었다 방금. 와 오케이 갑옷을 드디어 먹어줍니다. 인첸트죠. 저기다 내가 죽은 곳. 뭐야 스폰 왜 이렇게 많냐? 아 잠깐만 아이템이 다 탔을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아니 안 탔네. 앙 이득띠. 죄송해요. 소리 지르면 오나봐. 드디어 파츠를 모아가는 깔스입니다. 야 이거 청금석 다 털어가자. 너무 좋은데? 좀 앉아. 야 이거 창조 경제 아니야? 너무 좋아. 리필되는 거 봐. 무한 리필집 맛집. 상자 있는 거 털어봅시다. 세상에. 진짜 너무 훌륭해요 이거. 뭐야 이거. 나 지금 눈물 흘릴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이거 또 좌표를 까먹는다니까. 이거 스크린샷 찍어서 가지고 있어야겠다. 여기는 제가 경험치 농장으로 그냥 써야겠어요. 너무 좋은데? 인첸트를 그냥 여기 써야겠는데? 아니 어차피 오늘 컨텐츠가 사원털기랑 인첸트 하기거든? 이거 하고 나서 또 건물을 하나 찾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까지 들어가는 건데 오늘 컨텐츠가. 거기는 또 페로사이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시기네. 아니 상자 다 본 거 아니었네. 여기 상자 왜 이래 봤냐? 노다지촌이야. 근데 확실히 건날개가 엄청나게 필요하긴 했어요. 제 집이 50이랑 마이너스 50이거든요. X900만큼 내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한 거야. X900이랑 Z400만큼. 뭐냐 저거. 가보고 싶은데 가볼 수가 없다. 불안하다. 지금 들고 있는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죽으면 손해거든요. 이제 집에 왔네. 와 제가 지금 검에다가 인첸트 완료하고 무기를 하나 새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냥 마인크래프트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드에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일단 요것도 만들어 보고 싶고 요거 진짜 좋을 것 같아. 빨리 만들어 보고 싶네요. 그러려면 일단 다이아가 있어야 되고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건물 찾아 놓은 게 있다고. 그거 보러 가실 겁니다. 건날개 있으니까 상당히 든든하네. 나 진짜 살 것 같다. 그게 요 근처에 베이스 캠프 하나가 있고 저거 여기 건물을 먼저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잡냐. 와 너무 쫄린다. 와 그 공포감이 다시 살아났어. 화살 요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닭 말고 칠면조가 있어요. 그 칠면조 잡으러 갈 건데 벌써 폭주 개수가 와 얘네 야, 딱 돼. 깃털 개수가 그냥 아주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자 화살 49개 만들었고 저 다시 가봐야겠죠. 근데 해지네요. 아니 두 개를 한 번에 쓰네. 잠깐만 지금 큰일 난 것 같지 않나? 잠깐만 여긴 아까 거기가 아닌데? 아니 뭐 건물이 되게 많네. 뚝뚝스 I'm here.
아 던전이네? 아 무섭다. 아 뭐야 좀비들이네. 좀비밖에 안 나오네.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뭐야 이거? 뭐 여기를 기지같이 쓰라는 소린가봐. 아 이거 그거네. 이거 다 만들라고 하는 거네. 맞지? 이거 있는 거 양쪽에 있는 거 보니까 지옥까지 말고 오버월드에서 다 뽑으라는 거네 포션을. 이거 아래는 뭐야? 아니 던전이 안 끝나냐? 저기 뭐 있다. 어 놀래라. 잠깐만 데미지가 니네 왜 이래 세냐?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공격이었는데. 아 안녕? 일단 아이템을 계속해서 찾아줘서 참 다행인데 아니 좀비를 왜 이렇게 세게 만들어놔. 어 잠깐만. 아 거미가 진짜 답이 없어. 잠깐만 저거 스포너 깨 무조건 깨야 된다. 아 어? 뭐 숨겨놨는데? 뭘 숨겨놨길래 이렇게 어려워? 뭐야 아우 진짜. 저 뭐 또 길 있네? 어 이건 이득이다. 어 화약은 이득이야. 나이스. 와 뭐야? 아니 내 아이템. 아!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TNT가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제일 이해할 수 없네? 아 뭐야 기생충 모드라며 왜 함정 모드인데. 아니 TNT가 어떻게 터진 거지? 터질 게 뭐가 있었는데.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돼요? 이런 거나 먹자. 어 이런 거 아껴서 뭐 하냐. 어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왜 네가 안 먹으려고 해. 어 좋아. 너무 좋네. 먹을 것도 주고. 아니 나 오늘 하루 뭐 했냐 이거? 꿈 아니냐? 꿈이야! 아! 일단 그래도 여기 다이아 갑옷이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 다이아 갑옷이 아직 있어. 오! 철도끼 내가 넣어놓은 거. 어 다이아건! 아니 여기는 근데 엄청 넓네. 분명 다 털었다 생각했는데? 어 방패! 빡세네. 아, 어 다이아검. 아 뭐야 말렙검이야. 제가 아까 전에 살려놓은 스포너가 이거 근처 아닙니까? 님들아. 어 요놈들. 어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여기는 단점이 이제 들어오면 나가는 길을 모르겠어. 아 이거 근처다. 여기다. 어 상자복 알았다. 아 근데 나는 이번 게임 하면서 빌리지를 아예 본 적이 없네. 그지 않아요? 마을을 찾은 게 하나도 없어. 뭐야 말도 안 되네. 진짜 마을 찾았네. 마을을 털어볼까? 철골렘도 오랜만에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마크 같네. 그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마인크래프트 같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아닌 것 같아. 님들 좀 하이. 와 근데 이게 맞다. 생각해보니까 옛날 마인크래프트라서 구데기다 마을이. 그 대장간이 있는 마을 아니면은 구데기인 걸로 기억하는데. 마을을 찾아도 의미가 없다. 야 아랫집만 털고 갑시다. 털 게 없네요. 야 뭐 날라다닌다. 야 밤 되니까 뭐 날라다닌다. 도망가자. 오 오! 오 지 혼자 터졌어. 이거 시스템이 뭐야. 아! 이! 살아왔어. 오 레벨이 3회 5회 5 정도 되네. 어 됐다. 이 정도면 뭐 이거에 만약 한 방에 죽는다 그러면 그냥 이 게임은 난이도가 답이 없는 거예요. 일단 지금 아이템을 가지고 처음으로 밤을 보내보는 중입니다. 이거를 해야 기생충을 만나는데 생각해보면 그러잖아. 기생충을 안 보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순간 좀 짜증이 났어요. 활로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한 방, 두 방. 와, 드디어 일반 좀비 잡듯이 잡을 수 있다. 날아다니는 애들 좀 잡자. 왜 지들끼리 싸워 갑자기 또. 어? 죄송합니다. 뭐 날리시는군요. 어, 터졌다. 오케이, 드디어 잡아봤다. 쟤는 뭐냐? 쟤도 나는 앤데. 어, 미안. 야, 우와! 우와! 야, 저거다. 감염하는 애들. 화살 없어서 진짜 갈 뻔했나. 와. 갔냐? 니네 아직 있냐? 쟤를 가둬둘 수 있을까? 여기다가 방 하나 만들어. 이렇게 해두고 끌자. 오냐 이리 와라. 아, 성공! 드디어 한 마리 가뒀다.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모래를 캐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고 제가 소길 넣었잖아요. 소랑 같은 방에 넣을 거예요. 소랑. 그래서 감염시킬 겁니다. 그거 해주려면 일단 모래를 구해야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 만납시다. 아, 오늘도 살아남은 깔습니다. 물론 많이 죽었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드디어 한 마리 납치했어요. 아이템도 다 맞추고.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오래 걸린 것도 맞아. 난이도도 낮은데. 근데 내가 생존기를 진짜 안 하는 이유가 집중도가 너무 낮아요. 생존기를 하면 장시간 게임을 해야 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힘들었다잉. 아무튼 간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